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와세입니다. 네, 오늘은요 K-POP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댓글에 NCT 드림의 붐을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, 아 제가 그 댓글을 이제 봤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업로드가 된지 일주일이 됐어요. 아좀 진작에 빨리 올리고 했었어야 되는데, 제 탓이 큽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다음부터 댓글 빨리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NCT 드림의 신곡이죠, 붐, 올라온 지 일주일 됐고요. 네, 함께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실까요? Yo! 엔시티 드림은 엔시티 팀 안에서 유닛이에요. 엔시티 드림은 그 중에서 이제 청소년 분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에요. 이 잠깐만인데도 춤에 이 친구들이 파워풀하게 해요, 춤을. 확실히 어리니까 피부들이 기가 막힌다. 어우, 페라리. 아, 이 부분 되게 좋다. 와, 이거 봐. 춤 되게 파워풀하게 춰. 젊으니까. 근데 딱 얼굴을 봐도 되게 앳돼 보여, 그죠? 아, 이 부분 너무 좋아. 와우! 야, 저렇게 빡세게 추기 쉽지가 않은데? 와우! 기가 막히다. 기가 막히다. 잡았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SM은 SM 스타일이 있어요. 외모적으로나, 그리고 보컬, 뭐, 창법이라던가. 이런 것들이 딱 들으면, 이거는 SM이다. 이렇게 이게 알 수가 있죠? 뭐, JYP도 마찬가지예요. JYP 노래도 듣고 있으면, 이건 JYP. JYP 창법이 또 있고, SM 창법이 있어요. 그래서 색깔이 있어, 그들만의 색깔이. 딱 들으면 그냥 SM이야. 근데 또 SM의 또 특기가 뭐냐면, 춤이 굉장히 파워풀해요. 느낌이 완전 달라. YG와 JYP와 SM은 음악 색깔도 다르지만, 춤 스타일도 달라요. 그래서 딱 보면 이건 SM 스타일. 그죠? 딱 알 수 있죠? JYP는 JYP 스타일, YG는 YG 스타일. 다 알 수가 있어요.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. 확실히 이 친구들이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팀이잖아요, NCT 드림이.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체를 못해. 힘이 넘쳐. 춤이 엄청 파워풀하죠? 뼈 부러지겠어. 그러면 니네 성인 돼서 뼈 아프다. 온몸이 아파요.
조심조심 살살 쳤으면 좋겠어요. 네. 몸살이야 해. 아파 진짜. 그 후렴구에 붐붐 들어가는 후렴구 있잖아요. 거기 포인트 멜로디가 아 너무 지금 계속 귀에 맴돌거든요.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노래 너무 좋아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와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